아이고, 배도 부르고 아저씨 옆이라 마음도 편하니 잠이 절로 오는 모양. 자식처럼 돌봐요, 우리 애들 아빠가. 아빠만 따라요. 이렇게 둘 사이가 각별해진 데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 경기 불황으로 하던 사업을 접어야 했던 아저씨.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관상용 닭을 키우기 시작했다는데. 하지만 역시 잘 풀리지 않아 소가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던 그때 아저씨의 품으로 다가온 것이 바로 공작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유독 아저씨만을 졸졸 따라다녔다는데 자신을 아빠처럼 따르는 그런 녀석을 보고 있을 때면 삶의 고단함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고. 자, 그렇게 시작된 둘 관계가 지금은 끈끈하다 못해 이제는 눈에 안 보이면 죽고 못 사는 단짝이 되고 만 것. 아저씨가 어디만 갔다 하면 귀신처럼 따라붙는 공작이. 하루 종일 아저씨 뒷공문이 쫓느라 공작이 눈 빠진다 눈 빠져. 심지어 걸어서 못 쫓아갈 것 같으면 급한 대로 날아서도 간다. 거의 스토커 수준이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공작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이 집 강아지 두부. 내가 쟤 때문에 아빠 근처도 못 간다고 저걸 그냥 내가. 아저씨가 잠시 근처에 볼 일을 보러 나가자 공작이는 홀로 농장에 남게 됐는데 때는 이때 이 기회를 그냥 넘길 두부가 아니다. 공작이 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오늘도 지대로 손봐준 거야. 너 아주 깨물어버릴 거야. 가만히 있어. 젖먹던 힘까지 다해 사다리를 뚫고 나와 공작이에게로 직행. 오! 한 발만 늦었어도 공작이 오늘 큰일 날 뻔했다. 너 이제 안 내려와? 너 야, 가만있어. 그거 어디로 올라간 거니? 너 가만있어 봐. 어디 열로 어디 올라갈 데 없나?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 두부가 사다리를 찾는 사이 안심하고 아래로 내려온 공작이. 정말 쟤 때문에 못 살아, 정말. 공작이가 오기 전까지 아저씨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두부 입장에서는 뭐 공작이가 눈에 가시인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이런 두부의 질투를 공작인 요리조리 잘도 피해 다닌다. 아이고, 두부. 닭들한테 화풀이. 자, 그 사이 집으로 돌아온 아저씨가 공작이를 찾는데. 그런데 우리 두부 아저씨가 집으로 돌아오셨는지도 모르고. 결국 두부 아저씨에게 소환 조치됐다. 너 왜 또 사고서 왜? 왜? 너 가만 있어. 아이고, 아저씨의 사랑을 공작이에게 다 뺏긴 것도 속상한데 혼까지 나고. 아유, 처량하기 그지없는 두부. 우리 집 말썽꾸러기 두부인데 네. 움직이 노릇을 안 하고 이놈 자식이 못 잡아먹어서 한 달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주 말썽꾸러기야. 카메라 좀 치워봐. 지금 찍을 심정이 아니야. 공작이만 사랑하고 아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아저씨. 오늘은 공작인의 특별한 외출이 있는 날. 자, 이들이 바람을 가르며 도착한 곳은 바로 인근에서 열리는 오일장. 아저씨와 공작이가 함께 산이 섞인 약초들을 내다 파는 날이다. 어디 한번 좀 봅시다. 신생한 것 같아. 일단 합격. 왜? 이 엉겅퀴, 이 녹즙이 살아있네. 괜찮아, 이것도 합격. 팔 물건들의 신선도도 체크했겠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저씨를 도와 판매를 시작하는 공작이. 세상에 둘도 없는 별난 장사꾼에 하나둘씩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야, 연속 제법이다. 너 장사에 소질 있구나. 이런 든든한 막둥이를 둔 아저씨는 얼마나 좋을까? 아무래도 한 번이라도 보러 오죠. 다른 데는 볼 게 없잖아요. 기특하죠. 열심히 일해서인지 다른 때보다 더 배가 고픈 공작이. 잠깐. 아이고, 마음이 급하다 급해. 이게 뭐야? 시켜서 주는 일이라 좋아해요. 잠깐만. 아유, 공자가 누가 안 뺏어 먹는다. 안 뺏어 먹어. 천천히 먹어라. 채할라. 어허, 그것도 성이 안 차는지 이번엔 아저씨가 드시는 냉면에 욕심을 내는데. 아저씨는 면도 있는 대로 다 주고 마지막 남은 달걀까지 공자에게 내줬다.
아니 이러면 아저씨는 도대체 뭘 드신 거예요?